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정체되고 선도 앞으로 전체 유럽을 했습니다. 서울을 내리시고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다시로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음 학교에 참여드리겠습니다. 승국 승영령, 호국 영명기영령, 경영 바로 이쪽으로 공영 내려오시겠습니다. 세 번 하시로 그 자리에 오시겠습니다. 미치시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참배해 드리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공역 예, 오늘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42주년이 지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어쨌든 산업화와 발전에 헌신하신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어떤 그 저희의 전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경이 자꾸 김이 서리니까 그렇습니다만 79년도 11.6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시청 앞에서 군중 속에서 운구 차량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저도 시청 앞에서 그 운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79년 11.6이 났을 때 저는 수도경비사령부의 현역병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수경사 병으로 근무하면서 11.6과 12.11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었고 저는 지난번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킨 그 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올린 어떤 성장의 힘이 소진되고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추락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것,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묘지에 오니까 우리 지나간 역사 그리고 현재 미래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직전에 태어나셨던 이승만 대통령, 결국 45년에 또 48년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셨고요. 1918년 3.1운동 직전에 태어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 자주국방을 거쳐서 선진국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그 후에 태어났던 30년대, 40년대, 50년대 생들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이 기반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경제 10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세계 무대 속에서 원조할 수 있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키워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국민들의 삶의 기회는 너무나 작아지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정치권에 이용당하면서 우리 미래의 앞이 불안하고 꿈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60년대에 태어난 이 땅의 정치인으로서 오늘날을 내다본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어떤 비전을 꿈꿨던 것일까? 또 미래의 50년에서 온 대통령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현안으로 보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바탕을 깔아야 될 것인가? 그런 물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답은 손에 잡히는 것도 있고 막연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답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정치가 아니고, 정치는 길을 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등불을 비추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립묘지 와서 미래에서 온 박정희 같은 혁신가라면 국가 비전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열쇠를 무엇을 줘야 될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문제를 잘 잡으면 그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의 혁신가들의 바톤을 이어받을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할 몫을 해노라, 시대적인 과제와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다라는 그러한 우리 세대의 60년대생 정치인의 가장 앞장서 있는 입장에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시 1912년에 태어났던 김일성을 3대 세습해서 김정은까지 온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말살, 최악의 빈곤, 또 최악의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외면하고 북한만 바라보면서 그 허황된 시대에서 착오적이고 이미 폐기되어야 될 이념들을 가지고 우리 이 사회의 불만과 이념적 갈등을 숙주 삼아서 다시 정권을 연장하려는 저와 동갑인 64년 용띠 이재명, 제가 60년대 생들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공평한 파멸을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을 여기서 반드시 분리시켜낼 그 결의를 더 다지고 갑니다.